프라이드 시절 일본 격투 레벨은 높았죠. 뛰어난 그래플링 때문에 해외 유명 선수들조차 고전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반달레이 실바, 일본 선수만 만나면 미친듯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마치 독립군의 빙이 되듯이 일본 선수들을 향한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는데 사커킥과 스탬프킥이 허용됐기 때문에 일본 그래플러들은 고전을 했습니다. 브라질 출신답게 킥을 잘 활용했고요. 축구선수였어도 한가닥했을 것 같죠.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두려움 그 자체였고요. 실바의 별명이 유인원이었죠. 고릴라가 사람 가면 쓴 듯한 미친 듯한 힘을 보여줬는데 특히 일본의 국민 영웅 사쿠라바는 실바와의 대결에서 무려 3번이나 패배를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쇄골뼈가 부러지게 됐습니다. 처참하게 패배했고요. 오늘은 일본 선수들과 실바의 대결 모음입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엘리트 유도가 출신이고요. 거적대기를 입고 왔는데 실바를 발라버리겠다고 도발을 했는데 눈빛은 자신만만하죠? 그럼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알리빨가드 장렬. 등짝 스매싱. 발리슈 장렬. 떠오른 공 차듯이 얼굴을 깎고요. 자, 그런 데서 팔 잡고 안봐. 상체 박으면서 방어를 합니다. 아, 일어나버렸죠? 스탠딩으로 전환. 자, 타격으로 가면 힘들죠. 지금 높 밖으로 들어가 보는데 툭 들어갑니다. 일어나라고 손짓하고 있고요. 사커킥. 펀치 안타. 패대기. 마늘 다지기 펀치. 마늘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어려운데요. 탭킥. 결국 수건 날라옵니다. 세컨 솔로몬급 판단력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경기 빨리 안 말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준 경기였고요. 대결 전에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일본 선수. 대결 시작합니다. 머리 박으면서 펀치. 들어올 때 핵불밤. 펀치 에디킥 콤보. 받아치는 양국 예술이죠. 진정한 훅잽이고요. 킥도 펀치로 받아버립니다. 펀치가 정말 후덜덜하죠. 자, 얼굴이 풍선처럼 부어오릅니다. 자, 원거리에서 킥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도 쉽지 않죠. 워낙 닭도령이라서. 들어올 때 펀치.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걸어 펀치.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심판 말려줘. 자국민 죽어요. 지금 7번 밟았죠. 심판 때문에 죽을 뻔했고요. 소름 돋는 건 지금 실바 웃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심판이 빨리 말렸어야 되는데 죽을 뻔했고요. 자, 세 번째 경기 엘리트 레슬러 출신이고요. 가오가 육체를 지배한 눈빛을 보여주는데 앞 선수들 복수를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어떤 대결이 될지, 과연 레슬링으로 실바를 압도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죠. 밀고 들어갑니다. 실바 클린치 니킥. 자, 파운딩 들어갑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얻어맞고 있죠. 레슬링을 압도한다 했는데 본인이 압도당했어요. 자, 거북인가요? 그리고 있는데 뒤집기. 어딜 일어나 발차기. 심판 말려줘. 거북이 죽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맞았고요. 고릴라가 원숭이 갖고 놀듯이 압도를 했습니다. 다음 경기 슈퍼맨이라는 별명이 있는 선수죠. 서로 눌러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떤 대결이 될지. 대결 시작합니다. 역시 뭐 택다운을 노리겠죠? 문제는 실바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싱글렉 들어갑니다.
출발 디펜스가 좋습니다. 본인도 넘어가면 뭐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자, 머리 잡고 끌고 오는데 펀치 들어갑니다. 아, 심판 말려야죠. 빨간 박스 죽어요. 심판 말렸는데 기절한 다음에 말렸죠. 못 보냈고요. 일본 국민 영웅 대 일본 킬러 대결. 어떤 대결이 될지 대결 시작합니다. 경기 초반 신중합니다 양 선수. 자, 로킹 날 때 펀치 테이크다운. 그러나 방어했고요. 아, 기세가 약간 눌린 모습이죠. 펀치 한 방 두 방 들어갑니다. 자, 테이크다운 방어. 방어도 잘해요. 지금 목을 잡고 있는데 저때는 4점 느낌 있을 때라 어렵죠. 한번 걸립니다. 다리 잡으러 들어가는데 서커킥. 그래플러들한테 쥐약이죠. 아, 늦게 꿀밤 들어갑니다. 서커킥. 아, 결국 경기 끝내는 심판. 아, 처참하게 발렸는데 대만신 당했죠. 양 선수 바로 2차전을 갖게 됩니다. 아, 자, 어퍼 들어갔는데 오히려 펀치를 앞답니다. 실바 들어갈 때 페이크를 줬고요. 캐치하고 와사바리 피하고 원투 들어갑니다. 아, 사쿠라바 기절했고요. 아, 실바 상대 움직임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차전까지 압도를 했고요. 마지막 3차전 들어갑니다. 아, 사쿠라바 이를 갈고 나왔는데 붙잡혀서 메타작 시작합니다. 아, 니킥 들어갔죠. 택다운 개같이 실패했고요. 앵클픽이 옆으로 돌았습니다. 오히려 백채플 6이죠. 일어났고요. 실바 동물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봐 노려보는데 자, 1라운드 끝났는데요. 아, 사쿠라바 이때 패골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결국 기권을 했고요. 후덜덜하죠. 실바 일본인만 만나면 초인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실바의 화끈한 경기 모험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